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태 여파가 펀드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펀드 평가사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고 있는 국내 펀드는 106개에 달합니다. 지난 3일 기준 미래 에셋 타이거 의료기기 ETF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체 자산의 7.83%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 달 동안 코스닥 지수 수익률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업계에선 기업의 연속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